오오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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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야. 야 이제는 이런 거 잘 다루는 동생들도 같이 일하고 하니까 라이브 퀄리티가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이거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오늘은 OLM 팩토리 6월 제품이 나왔는데 콜라보가 아니라 내가 직접 제작을 했어. 많은 전문가들 산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하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든 티셔츠야. 좀 많이 고생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연도 처음이자 마지막 굿즈이지 않을까 싶어. OLM 팩토리가 어떤 컨셉이고 어떤 문화를 추종하고 있는지부터 이야기를 해볼게. 내가 유튜브 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취미를 못 즐기고 맨날 그냥 일만 하면서 살아왔거든. 내가 일에 치여 살다 보니까 내가 즐겼던 취미 생활 그거를 잘 못 즐기고 있더라고. 내 영혼도 갉아먹어. 마냥 막 휴일에 집에서 누워있는 게 휴식이 아니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땀도 흘리고 그런 게 이제 힐링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긍정적인 일탈 그게 OLM 팩토리의 컨셉이고 뭐 보드가 됐던 자전거가 됐던 바이크가 됐던 그런 문화들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익사이팅한 스포츠들을 추종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컨셉의 브랜드로 이끌어가고 싶거든. 이 브랜드를 하면서만큼은 나도 내가 취미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제품에 담아야겠다. OAM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전개하는지는 설명이 된 것 같고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자면은 판매가는 36,500원입니다 제품을 보면은 34,000원대 가격대에 나올 티셔츠가 아니야. 이건 내가 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 원단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제작을 했고 이 패턴 같은 것들 요즘에 다 기계로 막 이렇게 만들잖아. 손으로 짜서 빈티지 기반으로 만든 패턴에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봉제나 이런 것들은 현대적인 기술로 만들었다. 이런 것도 납방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세겹을 겹쳐서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내구성에 정말 초점을 두고 만들었고 뭐 덴타, 덤블워싱 이런 거는 당연히 돌렸고 여름철에는 이런 힌트를 입으면은 힌트 특성상 누래지잖아. 그래서 애당초 컬러를 우리끼리 한 오프화이트 컬러로 갔어. 그리고 수축도 없고 계속 세탁을 해서 입어도 될 정도로 내구성에 완전 초점을 두고 만든 거야. 그리고 완전 오버사이즈 M사이즈, 라지사이즈라고 나오긴 했지만 거의 라지, 엑스라지, 2X라지 사이 정도? 루즈해. 막 활동 이렇게 오래 이렇게 많이 하면은 큰 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크게 만들었고 이 원단 자체가 어디서 흔히 볼 수 없는 티셔츠의 원단이라는 건 터치감 이런 것들이 부들부들하게 만들었어 이거를. 그래서 꼭 티가 좀 납니다. 요게 좀 이제 내가 만들면서 아쉬운 부분인데 그게 유일한 단점이고 나머지는 단점이라고 할 게 없는데 할 게 없어? 이게 실수인데 만드는 걸 어떻게 만드느냐 후가공 처리를 어떻게 하냐 원단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수의 두께랑 좀 달라. 얘가 두껍긴 한데 되게 부들부들하고 얇은 느낌이어가지고 막 까딱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 코트에서 형이 항상 얘기했지 흘러내리는 듯한 피 그거를 이 티셔츠에서 구현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 부들부들하게. 그리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편지샵에서 판매하지 않는 이유 무료파함이 많기도 하고 수수료가 비싸. 그러니까 거기서 판매를 하면은 36,500원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네이버 스토어파함은 수수료가 많아야 3% 4% 수수료가 낮아. 그러니까 여기서 판매하면은 단가를 36,500원 정도에 맞출 수 있겠더라고. 의류 종사자들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이 정도 티셔츠 같은 경우는 42,000원 45,000원에 판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광고를 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다른 마케팅 필요 없고요. 그런 데서 다 원가 절감이 돼가지고 이 정도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거 이제 알아두면 좋아. 원단? 원단 포마사 십수 원단 만져 보면은 느낄 수가 있을 거야. 이걸 내가 자세히 보여줄게. 코튼도 다 코튼 나름이어가지고 차량거리는 느낌이야. 이게 십수야. 십수면은 티셔츠가 좀 두께감이 있는 거거든. 근데 되게 차량차량거리게 만들었어. 내가 이 살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돈 쓰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 내가 한번 만들고 안 하는 건데 이런 택까지도 다 원가에 포함이 되거든. 이런 택을 좀 고급스럽게 가면 단가가 너무 올라. 어차피 택 떼가지고 버리는 거니까 이런 거에 돈 쓰지 말자 해서 이런 옷에 들어가는 것 외 부자재는 금액을 확 낮췄고 이 옷에 들어가는 거는 최고급만 사용했어. 일례로 보면은 이런 탭 같은 거 있잖아. 고급스러운 느낌이 오진다. 이 텍스처감이 다 느껴지고 옷에 마이크 빼고 핏 좀 보자고 이 목이 조금 넉넉하게 나오긴 해서 확실히 내 취향대로 나온 거야. 막 이렇게 갑갑한 거 그런 거 싫어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직원들 핏 좀 보여주십시오 형님. 남자 4호거든? M 사이즈 입어. 뭐 평상시에 몇 사이즈 있나요? 미디움. 미디움 사이즈 입고 이 정도 핏 나오거든? 보라고. 이 정도 핏이에요. 나가. 남자 1호 덩치가 좀 큰 친구인데 라지 사이즈 입었을 때 이런 느낌? 나가세요. 네. 제로 틀어도 한번 치 1호님 스펙이 어떻게 되시나요? 169에 87kg 남자 3호 174에 67 M사이즈 입었을 때 좀 루즈한 편이야. 평상시 입는보다 루즈하지. 맞아요. 살짝 루즈해. 라지가 X라지 핏이야. 그러니까 한 사이즈 낮춰서 구매를 하는 게 살짝 오버사이즈한 정도? 내가 M 입어도 맞긴 맞아. 내가 M 입어볼게. 여기서 갈아입을까?
왜? 내가 M 사이즈 입어도 이 정도야. 살짝 루즈한 정도? M 사이즈가 라지에서 X라지 사이의 사이즈감이라고 보면 되고, 라지 사이즈가 X라지에서 2X라지 사이즈감이라고 보면 돼. 나는 이거를 크게 입고 익사이트한 스포츠 할 때 입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만드는 제품이고, 루즈하게 입고 싶을 때 사면은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스타일이 맞는 친구들만 이번 6월 제품을 구매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아쉽지만 여기까지. 아우 새끼야. 으띵.